얼마 전 파주 임진각 평화놀이 공원에서는 통일을 염원하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탈북 청년 박요셉이 함께 있었습니다. 손에 닿을 듯한 고향. 박요셉 대표는 오늘도 하나 된 이 땅을 꿈꾸며 기도합니다. 서울 한남동 중심가에 위치한 한은행의 고객센터 건물. 오늘 이곳에서는 특별한 개업식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바로 사내 카페인 스페이스 요벨. 흔한 사내 카페처럼 보이지만 스페이스 요벨이 특별한 이유. 바로 이 공간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북한에서 온 탈북 청년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기도로 준비한 이 공간. 함께 예배를 드리며 카페 오픈을 기념하기로 했습니다. 스페이스 요벨을 기획한 장본인인 오늘의 주인공 박요셉 대표. 조금 긴장돼 보이는데요. 시온의 영광이 이곳에 깃들기를 기도해 봅니다. 평소 박요셉 대표와 친분이 있는 윤은성 목사님이 스페이스 요벨의 오픈 예배 설교를 맡아주셨습니다. 탈북 청년들의 자립을 위한 프로젝트 중 하나인 스페이스 요벨. 그 역사적인 첫 발걸음에 주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어떤 인간 관계에서의 어떤 화평, 한담, 그런 어떤 제한적 의미가 아니라 샬롬이라는 의미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고 지으신 어떤 그 완벽의 상태, 사실 그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할 수 있죠.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평강의 흐름 안에서 그들을 너는 그래도 진짜 예수인 거다, 그런 말 들을 수 있다면 저는 사평케 하는 자. 예. 그래서 저희가 이 공간에서 정말 사평케 하는 그런 자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겠다. 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네. 요셉 형제를 보면서 신앙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스스로 서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본인이 끊임없이 시도하고 부딪히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또 실패해도 또다시 그걸 일으켜서 또다시 도전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제가 참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요셉 형제와 여기 함께하는 이런 우리 조선 청년들의 이 열정과 열심으로 이것이 잘 되어서 우리 한국의 청년들에게도 뭔가 이렇게 새로운 도전과 어떤 용기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비즈니스 또는 사회적 기업이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와주신 손님들을 위해 조촐한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탈북 청년들이 운영하는 카페인 만큼 식사도 북한식으로 준비했는데요. 제가 두부밥이라고요. 두부밥? 예. 두부 유부초밥이랑 비슷한 건데 이제 북한에서 이제 새롭게 개발이 된 음식입니다. 두부밥이라고 하는데 북한에서 고기가 없으니까 이제 그분들한테 여기 와서 좀 특별한 음식을 특별한 추억을 쌓고 가셨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다행히 손님들이 신기하면서도 맛있게 식사를 해주시네요. 손님 중에는 외국인이나 유학생, 교포들도 꽤 있습니다. 11년 전 처음 남한에 왔을 때 아무런 편견 없이 다가와준 친구들이 바로 유학생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 중 한 명을 통해 하나님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건 저랑 같이 살았던 이제 미국인 룸메이트를 통해서 이제 만났었어요. 이 친구랑 이제 살면서 하루는 되게 추운 겨울이었는데 새벽 4시 반쯤에 이제 깨났는데 되게 찬 그 바닥에 이제 이불도 안 베고 이불도 깔지 않고 베개도 안 베고 그냥 쪼그리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왜 이렇게 자고 있냐 그랬더니 친구가 내가 이제 북한 가서 선교를 하다 보면 감옥에 갈 수도 있는데 그때는 감옥에 그 이불도 없을 거고 따뜻하지도 않을 거고 찬 바닥인데 그때를 자기가 지금 준비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때 이제 조금 저 자신이 조금 부끄러웠었어요. 그때 이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닐까 라는 걸 이제 그때 처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때부터 조금 그 친구만 보면 예수님이 자꾸 생각나요. 네. 그렇게 친구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 박요셉 대표. 하나님은 비슷하지만 낯선 이 땅에서 소중한 인연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화기애애한 저녁 식사 자리가 이어집니다. 박요셉 대표도 지인들과 어울리며 북한 음식 소개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건 한국 거지? 북한인가? 저렇게 샐러드 먹나? 아, 샐러드만 빼고. 샐러드 빼고. 요거는 술떡. 근데 우리는 심떡. 심떡? 네. 이름이 좀 이름이 나빠요. 이름을 좀 새롭게 지어야 되겠어. 그리고 이런 걸 먹으면서 나 북한에 계신 분들은 이런 거를 먹는구나 하고 되게 공감도 많이 할 수 있었고 일단 경험 자체가 색다르니까 좀 특이하고 이런 음식이 좀 더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파이팅! 며칠 후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한 스페이스 요베를 다시 찾았습니다. 사내 카페지만 직원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에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나자 손이 바빠집니다. 직접 커피와 각종 메뉴를 만드는 탈북 청년들. 박요셉 대표는 어떻게 탈북 청년들이 운영하는 카페를 생각하게 됐을까요? 그때부터 한 10년 전부터 어떻게 공동체로 이제 나중에 북한 개방됐을 때 전국에 북한 전역에 확산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지금 만들까를 이제 계속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이제 이루어졌던 그런 비즈니스 모델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찾아보고 고민하고 했었죠. 그런 데서 조금 영감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박요셉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는 단순히 카페가 아니라 탈북 청년들의 자립을 위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사회적 기업 주식회사 요벨입니다. 요벨의 첫 번째 프로젝트가 바로 커피숍 창업이었던 것. 오랜 시간 준비 끝에 이렇게 번듯한 카페를 만들게 됐지만 사실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신분으로 창업을 한다는 건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청년들한테, 해탈민 청년들한테 커피라는 이 주제가 이렇게 친숙하고 익숙한 주제 그 도구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모든 것이 다 어려웠죠. 저는 커피를 좋아하고 하지만 이제 다른 친구들이 이제 커피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일반적으로 많지 않다는 게 예. 그리고 그러면 인력 뭐 공간, 자본, 이 모든 것이 다 이제 그렇게 풍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한 거니까 뭐 다 어려웠어요. 다행히 한 국내 굴지의 은행에서 이들에게 공간을 제공해 주었고 지금은 이 은행의 용인 전산센터에 1호점, 이곳 한남동 고객센터에 2호점을 오픈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으로 있는 탈북 청년들 모두 제대로 된 바리스타 교육도 받고 각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좋은 원두를 사용한 맛있는 커피로 카페를 이용하는 사내 직원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스페이스 요배를 통한 탈북 청년들의 진정한 홀로서기를 응원해봅니다. 18.2%, 9.3%에서 65% 정도가 수도권. 주식회사 요벨은 카페 창업 외에도 탈북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공동주거공간 마련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은 담당 직원이 진행 상황을 박요셉 대표에게 브리핑 중인데요. 어째 썩 마음에 들지 않는 표정입니다. 안 찾아왔잖아. 20만 원 정도. 아, 저희 회사가 이제 올해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이제 공간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9월 달에 이제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빈집 프로젝트에 신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들은 지금 생겼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주인으로서 어느 정도 어떻게 지금 이제 진척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이렇게 이런 정보들은 다른 플래닛이나 미스크라는 회사는 다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저희가 브리핑 해줘야 되고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예. 임대주택 배정 절차. 임대주택 배정을 SH랑 LH 둘 다 하는 거예요. SH는 무슨 어느 기관이야? 어느 기관이요? 이해관계자 조사를 안 했네 제대로. 그런가? 아, 근데 맞아요. 그러니까 다 막 하나하나 보기엔 너무 막 많아서 이해관계자가. 이거가 딱 있어야 우리가 서울시에다가 지금 서울시 여러 회사가 협력하고. 그 중에서도 요벨이 주도적으로 기획하는 프로젝트인 만큼 가장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담당 직원의 브리핑을 듣는 박요셉 대표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따져보는데요. 왜? 왜냐면은 몇 살인데? 지금 25. 근데 왜 집을 못 받았어? 그게 나올 때는 이제 무형고. 집을 지금 신청을 하겠네. 우리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전체 이 연구 프로젝트의 하나의 이제 30대 초반 젊은 대표님이지만 깐깐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이 전체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이었다면 솔직히 좀 더 쉽게 찾고 좀 더 이렇게 내가 뭐를 조사해야 될지를 이렇게 딱 알 수 있는데 제가 그들의 삶을 잘 모르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자료를 찾는 게 너무 좀 어렵더라고요. 계속 이제 공감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얼마 후 탈북 청년들을 위한 공동주거공간 마련 프로젝트를 위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박요셉 대표는 직원과 야심차게 준비했던 자료를 나눠주고 이야기를 주도해갑니다. 그 회사 이야기를 링크만 링크로 보내드려가지고 비즈니스로 좀 해결해보자 이제 이런 이제 미션을 갖고 있고요. 이제 그 가운데 이렇게 이제 사회적 기업의 투자도 진행을 하고 컨설팅을 하기도 하고 혹은 여기 함께 사업을 진행하기도 해요. 모주라고 그런 공간 세화 호딩을 하고 있는 회사에 이제 이미 한번 투자를 했던 경험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지향하는 바는 협력할 분들을 만나니 이야기가 빠르게 진전이 되어 가는데요. 살아온 10년 동안의 어떤 삶의 어떤 그 뒤를 돌아보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예수원이랑 이제 같이 좀 오랫동안 그 관계를 쌓아오면서 공동체가 없다, 공동체가 필요하다, 주거 공동체도 필요하고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어떤 그런 커뮤니티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그 필요를 느끼면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원을 보면서 아 내가 살아왔던 내가 예전에 북에 있을 때 살았던 마을은 다 이렇게 막 되게 공동체 형태로 살아와서 그런 것들이 더 익숙하고 예수원에 갔을 때도 아 이 사람들도 비슷하게 내가 북에서 살 때처럼 비슷하게 그렇게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그런 좀 비슷한 물리적 환경을 만들고 싶었다는 그런 예전부터의 어떤 생각이 좀 녹아진 거예요.
북한에 가서 이제 써먹고 싶다라고. 탈북 청년들의 적응과 자립을 위해서는 누구와 어디에 사는가가 가장 필수적인 부분 중 하나입니다. 탈북 청년들이 더 이상 소외자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며 남한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뜻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맞는데 기회가 없어요. 언젠가 추후에 통일이 됐을 때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로 그들에게 좋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 소프트웨어도 들어가야 될 거고 프로그램도.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뭔가 연결고리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요셉 대표님을 알게 됐고 요셉 대표님은 또 때마침 이곳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한테 좋은 환경을 특히 주거 관점에서 제공하고 싶다라는 이제 마음으로 이제 막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고 계셨고요. 그래서 뭐 작게나마 도움을 드린다는 말은 좀 우습지만 함께 하고 싶어서 저희 비전은 고향에 돌아가서 자립이 가능한 그 마을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그런 자립형 공동체 마을을 만드는 거예요. 얼마 후 주말, 파주 임진각에서는 통일을 염원하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세계 여성 평화운동단체인 위밍 크로스 DMZ가 북한에서 육로를 통해 남한으로 걸어 내려오는 행사였는데요. 학교 다닐 때 항상 이렇게 철길로 다녔거든요. 집에 있을 때. 개성, 토성, 여현. 인교, 한포, 여기에요. 대산학교. 박요셉 대표도 친한 교수님과 행사에 함께했는데요. 오랜만에 임진각을 찾아 북녘을 바라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남다르진 않고요. 이제는 그 감정이 무뎌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되게 어머니 목소리 한 번만 들어도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랬는데 제가 계속 그렇게 하면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걸 누르면서 살다 보니까 좀 함께 온 교수님과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 이곳 저곳을 돌아봅니다. 그동안 사업 때문에 바빠 잊고 있던 감정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것도 같은데요. 돌아봅니다. 여기 가서 밥을 먹었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그 길에 막 장갑차가 왔다 갔다 하고 막 탱크가 있고 그러니까 조금 살벌했던데요. 누가 살벌했죠? 그냥 원주민들, 파주민들. 이산 가족이 아니잖아요. 저는 물론 해외에 거주하고 있지만 제가 원하면 언제든지 돈만 있으면 와서 부모님도 뵐 수 있고 형제도 만날 수 있고 친척분들도 뵐 수 있고 원하면 언제든지 와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헤어져 있는 가족들의 그 아픔을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이해를 절대 못하겠죠. 내가 다 이해해 줄 수는 없지만 그런 말들을 들어줌으로써 나도 배우고 요셉 대표도 마음이 좀 편하면서 위로가 조금은 됐으면 좋겠다. 무대에서는 행사를 기념하는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스카프를 펼쳐주시고 옆에 계신 분과 손을 잡아서 큰 박요셉 대표는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거창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북한에서 온 청년들이 자기 몫을 하며 살도록 돕고 그 씨앗들이 자라면 분명 훗날 하나 된 조국에서도 그들이 큰 역할을 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북한에서 걸어 내려온 위민 크로스 DMZ 단체와 사진을 찍는 박요셉 대표. 자신도 이들 중 하나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북조선 여성들이랑 같이 도보로 판문점까지 걸어왔고, 남쪽에서는 또 남쪽 여성 그룹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서로 여기 만나서 여기 판문점과 가장 가까운 평안도리 공원에서 어떤 우리한테는 평화가 필요하고 평화 통일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좀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행사였었어요. 실제 저의 마음은 진짜 이분들이랑 같이 북에서 남으로 저도 가고 싶었죠. Crossing the DMZ라고 해가지고 그걸 이제 봤을 때 나도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에게 통일이란 어떤 무게감으로 다가올까요? 통일까지는 기도하지 않고, 통일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가족이랑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날, 그날이 통일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통일보다는 내 가족이랑 내 헤어진 가족이랑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북에서 온 친구들한테 배우는 것이 이미 통일을 준비하는 연습을 하는 과정이 아닌가. 통일이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이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탈북 청년 박요셉 대표는 북녘을 바라보며 오늘도 꿈을 꿉니다. 모든 것이 생소했던 이 땅에서 좌절하기보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젠 또 다른 탈북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 박요셉 대표. 그가 오늘 심은 씨앗이 통일 한국에서 큰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길 기대해 봅니다.